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아이 싹소름이에요. 행운의 열쇠라는 예쁜 꽃말, 기분 좋은 꽃말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정말 열쇠처럼 생겼나요? 예쁜 열쇠처럼 생겼죠? 요 아이 지난 영상에서 요끝 성장점 떼주는 거 순지르기, 순집기 뭐 이렇게 해서 끝 성장점을 이렇게 없애주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르고 나면 여기 두 개가 올라왔잖아요. 가지가 두 개. 그렇게 올라오면서 풍성해지는 거고요. 요즘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꽃대를 쑥쑥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여리여리해서 제방창 안쪽으로 넣어놨던 아이는 햇빛 못 받아서 못 자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아이 잘라서 삽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제라들 빨래 건조대에서 이쁘게 잘 지내죠? 자연광 그대로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태양별인가? 식물등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어느 분이 소개하셔서 제가 그걸 구해볼까 지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삽목도 잘 되고 또 번식하기도 쉽고 또 외목대도 잘 형성이 되고 해서 제가 그냥 의도치 않게 외목대가 두 개가 되었습니다. 또 키우다 보니까 핑크색이랑 또 이렇게 하얀색이랑 또이 3종을 다 갖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안 크는 듯 하면서도 잘 자라고 있고 또 많이 이제 꽃도 이렇게 보이죠. 이 아이는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이 제일 안 자라는 것 같아요. 보라색이 제일 무난하고 잘 자라는 것 같긴 해요. 보시죠? 테이크아웃 컵에서 이렇게 자라주고 있는 싹스러미예요. 이 꽃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햇빛이 쨍하면 햇빛 그 아이들이 꽃을 한 번에 많이 올려주거든요. 근데 햇빛이 좋지 않으니까 겨우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피워주고 있네요. 그냥 자리 좁고 하니까 그냥 이 자리를 많이 안 차지해요. 이 플라스틱 컵이.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겨울을 놨고요. 봄에는 분갈이를 해야 되나 어쩌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보라색이에요. 제가 이런 가지 하나 분양 나눔 받아서 키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만큼 이렇게 한 1년만 키우면 이렇게 싹스러운 부자가 된답니다. 이 아이가 하얀색이죠. 화이트 하얀색이에요. 근데 정말 너무 여리여리해서 제 침실 창가에 뒀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베란다에 있던 아이들하고 다르게 너무 많이 자라긴 자랐어요. 너무 어리고 작고 해서 창가에 뒀는데요. 많이 못 자랐어요. 힘도 없고 그래서요. 이참에 자르고 삽목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여름에 햇빛에 작년에는 완전히 햇빛에 내놓고 키웠었거든요. 그래도 씩씩하더라고요. 네네, 꽃도 자주 보여주고요. 순둥한 아이예요. 그냥 물 주면서 위로 물 뿌려서 키워도 뭐 그다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추위에 좀 약하다는 게 가장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이 아이가. 물을 주울 때막 그냥 막 줘도 뭐 통풍이 잘 되면 과습에 염려가 없거든요. 근데 물을 많이 주면서 통풍이 안 되면 이 목대가 썩더라고요. 목대가 썩어서 잘라서 다시 꽂아서 키우던 그런 영상도 있는데요. 과습에만 주의하면 과습과 추위네요. 겨울에 초겨울에 그러니까 늦가을이죠.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일찍 실내로 들여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소독은 해주시는 것이 좋죠. 칼을 매번 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스프레이로 여기 이렇게 뚜껑을 달아두니까 편리하더라고요. 이거 자를 때 너무 막 아쉬워하지 않고 조금 넉넉히 자르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저보다 또 훨씬 더잘 키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너무 어중간하게 자르면 그래요 또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좀 짧게
잘라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조금 짧다 싶을 때, 요 마디 위에, 요 새순 올라오는 그 위에 잘라주면 이 새순들이 더잘 자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자르죠. 여기 새순들이 막 올라오긴 한데, 너무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다 자를게요. 여기 가지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중에서도 요 새끼들이 겨드랑이에 또 새순들을 내고 있죠. 좀 단정해졌죠.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에서 애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큰잎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요 애기들을 빨리 키우는 비결이 되겠죠.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기도 했지만, 이렇게 단정해졌습니다. 이쪽을 하나 더 잘라야 되겠어요. 이렇게. 너무 여리해서 칼만 대도 그냥 쭉쭉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단발머리가 됐습니다. 더 건강하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베란다로 내놓을 거예요. 더 건강하게. 예, 잘 자라줄 거고요. 요런 삽수들은 그냥 꽂아도 돼요. 여기 상토예요. 밑에 재활용 흙을, 저는 그 재활용 흙들을 밑에 거의 깔아서 쓰거든요. 그리고 그냥 상토. 분갈이 흙 아니고 상토예요. 그래도 거목산업사 거는 플라이트, 상토에도 플라이트가 많이 섞였어요. 물 한번 휘둘렀고요. 길을 만들어주고 꽂은 다음에 꼬집. 항상 공간을 없애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요것도 그냥 삽수가 좀 크죠. 그래도 요렇게 견잎들만 떼고, 여기 밝은 재를 잘안 되시는 분들은 밝은 재 여기 바르세요. 근데 거의 뭐 밝은 재안 발라도 거의 그냥 잘 되는 편이라 그냥 저는 거의 신경 안 쓰고 합니다. 요런 작은 아이들도. 근데 이 아이도 굉장히 물 관리가 중요해요. 약간 마른다 싶게, 삽수 삽목해놓고 약간 마르다 싶게 키워주는 것도 좋거든요. 너무 물을 막 척척하게 하면 얘들이 물을 크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러 버릴 수 있으니까. 너무, 삽수들이 굉장히 약해요, 지금. 실내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큰잎들은 겨드랑이에 애기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냥 큰잎들은 떼버리고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꼬집. 우와. 큰잎들은 떼시고 구멍을 뚫어주고. 어렵지 않죠? 아주 쉬워요. 이렇게 꽂아주고요. 물을 한 바퀴 이렇게. 그 삽수와 흙 사이에 공간을 없애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물을 주는 것은. 그리고 통풍이 어느 정도 되는 곳에, 땡볕 말고, 요즘 땡볕 볼 일도 없죠. 방근을 쪼개 두시고. 거의 이 아이는 흙이 거의 다 마르다시피, 말랐다 싶을 정도로 물 주지 마세요. 뭐, 이 아이는 삽수가 약할수록 물을 많이 주면 또 썩어버리거든요. 물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삽목할 때. 가만 주시고, 여기저기 옮기지 마시고, 너 뿌리 내렸니, 안 내렸니,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약간 무심한 듯, 두시면 어느 날에 또 생기가 약간 시든다 싶다가 생기가 돌 거예요. 윗흙이 약간 뽀송할 정도까지, 그래도 속에는 습기가 많거든요. 그때대로 두셨다가, 나중에 또물한 바퀴 이렇게 옆에 가장자리 쪽으로 한 바퀴,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한 바퀴씩 돌려주고 한 두세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뿌리 내릴 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삽목이들이 이렇게 생생하죠. 이 아이들이 한 일주일 가까이 된 아이들 같아요. 다잘 자라고 있어요. 아직도 물이 축축하거든요. 밑에가 흙이 그죠? 색깔이 진하죠. 수분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천물 주고 한 번도 안 줬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생생해요. 이 아이가 에이프릴 스노우라는
제라늄인데요. 무명이 국민이 아니라도 그냥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우스 쓰고 있는 날씨가 햇빛도 없고 해서 그냥 이렇게 공기 맛이 됐거든요.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어때요? 쨍쨍하죠? 제가 그제 하고 하우스 이렇게 비닐로 씌워준다고 했었잖아요. 진짜 하나도 안 죽었죠? 다 쨍쨍하죠? 다살수 있겠죠? 여기 빨간 포트에는, 빨간 포트에는 이게 콜라, 이거 잘라가지고 그냥. 쨍쨍하잖아요. 이렇게 모자를 씌워줬답니다. 여기도 모자 씌워줬죠. 속이 싱싱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열었으니까 또 이제 저녁이 다가오니까 이제 도로 덮어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삽목해보셔요. 너무 재밌어요. 봄 되면 얼마나 또 폭풍 성장할까요? 그죠? 여기도 있네. 여기도 볼까? 여기도, 그죠? 너무 생생하죠? 곧 꽃이 필 듯한 그런 태세네요. 위에 순들을 다 잘라가지고 제가 삽목을 해놔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오늘은 싹스러브 삽목하고 또 샤피니아들 삽목한 거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아,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